아, 안녕하세요. 조항호 씨.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일주일간 또 열심히 연습하셨나요?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아, 저번에 저희가 이제 백스윙이 좀 너무 아크가 좁다. 또 오른쪽 겨드랑이가 좀 붓고 그리고 또 the deadly out in 스윙을 하셨죠. 그래서 공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슬라이스성으로 많이 치셨는데 한번 짧게 한번 점검 들어가 보시죠. 자, 길게 가져가면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자, 클럽 패스가 오! 클럽 패스 엄청 좋아지셨는데요? 0.2. 컴온. 자, 길게. 오케이. 이게 오케이. 오, 클럽 패스. 오! 0.2도. 굉장히 좀 똑바로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백스윙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클럽 패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러면 조 아마씨의 앞모습 스윙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아마씨의 정면 겐징 나는 스윙 뷰. 자, 아크도 굉장히 상당히 넓어졌고 왼팔도 쭉 펴지고 아크가 굉장히 좀 넓어졌어요. 자, 여기서 다운스윙 보시면 네, 여기 보시다시피 손목이 이 팔과 이 샤프트가 90도 각도가 순식간에 풀리는 모습이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공이 이제는 헤드 무게가 없다 보니 올라와서 이 스쿠핑 동작이 나오기 시작하죠. 캐스팅을 고치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시도해봤지만 효과를 좀 단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걸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드레스 한번 잠깐 서보시겠어요? 테이크어웨이까지 한번 빼볼게요. 테이크어웨이. 자, 테이크어웨이. 그렇지. 자,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팩트 때. 네. 그게 아닌 팔과 손이 먼저 가져가면서 손을 이렇게 헤드를 닫아주면서 들어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테이크어웨이 들었죠? 팔과 손을 가져오면서 클럽 페이스 스퀘어하게. 뭔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자, 백스윙 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테이크어웨이. 자, 테이크어웨이 스톱! 그렇지! 스윙! 그렇지! 굉장히 좋았어요. 앞모습 잠깐 한번 보자고요. 제가 백스윙 탑부터 안 하는 이유가 시선이 지금 손보다 위에 있잖아요.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머리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윙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캐스팅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손이 아래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팔과 손이 내려오면서 지금 각도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훨씬 더 와우, 엄청나게 앞에서 맞는 모습 보이시죠? 이 느낌을 가시면서 풀 스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You got it?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테이크어웨이. 컴온. 갔다가 팔, 손 가져오면서 스윙. 그렇지. 다시. 팔과 손을 테이크어웨이. 거기서 시작하면서 스윙. 아이고. 저한테 또 공격이 시작이 또 됐네요. You got it? 자, 다시 팔, 손을 테이크어웨이까지 들었다가 그렇죠. 스윙. 그렇지. 이게 바로 레이트 히팅이에요. 공이 어때요? 굉장히 좀 뭔가 다운블로우로 치는 네. 느낌이 확실히 들죠.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똑같이 뺐어요. 그렇죠? 여기서 공이 지금 위에 맞죠? 네. 그 소리가 아닌 여기서 좀 더 저 밑에 화면에 맞잖아요. 뭐 소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힘 전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 느낌을 지금 너무나 잘 하셨어요, 조아마 씨. 네. 이 느낌을 하프 스윙까지 가져가 볼게요. 자, 겐징 나는 하프 스윙 스톱. 그렇죠. 팔 손을 똑같이 가져오면서 예. 네. 절대 여기서 이렇게 헤드를 던지지 말고 팔과 손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손목으로. 뭔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잠깐 들어 올리면 이 손목 각도가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꺾여 있어요. 꺾여 있잖아요.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풀리면 각이 없어지죠. 네. 그리고 오히려 왼쪽 앞에 손목이 꺾이게 돼요. 그 느낌이 아닌 이런 느낌으로. 자, 하프스윙 갔다가 팔 손을 가져가면서 탕. 오케이?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 가보시죠. 자, 하프스윙. 그렇지. 스윙. 그렇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스톱. 그렇지. 스윙. 그렇지. 컴온. 자, 화면 한번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소리 굉장히 겐징 났거든요. 자, 이 각도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이나요, 지금? 팔이 네. 툭 떨어지죠? 네. 90도 각도 봐봐요. 그냥 툭 유지되면서 내려오죠? 보이세요, 지금? 네.
지금 손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위에 있어요. 네. 아까는 체가 여기 밑에 있었어요. 10층에서 헤드가 떨어지는 거랑 63 빌딩에서 떨어지는 거랑 이 헤드 무게가 어때요? 중력이 다 바닥으로 쏠리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을 뺑 치면 앞에서 맞죠. 그럼 공이 엄청나게 멀리 나가고 지금 굉장히 짧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100m가 넘게 나갔어요. 오케이. 저 아마추어의 거리 제가 아는데 120m에서 130m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금 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자, 백스윙 탑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이제는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는 우리가 단계별로 여기서도 쳐봤고, 그쵸? 근데 우리 시선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옆에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리려고 하는 순간 샤프트가 자꾸 위로 튕겨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데드리 캐스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닌 올라갔을 때 이 샤프트가 늦게 내려오는 느낌. 팔과 손이 먼저 몸과 회전을 하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이 헤드가 가장 늦게 내려오죠. 하면서 공을 친다면은 완벽히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백스윙 탑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백스윙 탑. 그렇죠. 자, 여기서 스윙. 그렇죠. 뭔지 알겠죠? 네. 늦게 내려오는 느낌. 끌고 오는 느낌보다는 늦게, 샤프트 늦게 내려오는 느낌. 예, 그래서 기다리면서 공을 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백스윙 탑, 길게. 자, 스윙! 그렇지! 바로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스윙을 잠깐 한번 보면은 여기서 가져오면서 아까보다 어때요? 이 손목 각도의 차이점이 확 드러날 거예요. 지금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최소 이 정도로 공을 쳐야 그 캐스팅을 방지할 수 있고, 캐스팅을 방지한다는 건 The Deadly Scooping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백스윙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임팩트 다운스윙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아마시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웨이 뭔지 아시겠죠? 네.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기다리는 느낌으로 팔과 손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보이죠? 네. 이거 한번 쳐보시고 그 느낌을 좀 가진다면은 하프 스윙, 그쵸? 네. 여기서 팔이 손이 먼저 내려오면서 물론 몸도 회전을 걸면서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백스윙 탑 마지막 단계에서도 올라갔다가 뭔지 아시겠죠? 네. 클럽 샤프트가 가장 늦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갠진하게 쳐준다면 밴드 캐스팅을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하셨는데 Oh, you look at me with an